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유목사님 일심은 뭐냐? 이제 복잡함은 실패하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실패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러 하는 그것이 일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절대성은 뭐였습니까? 다른 것 하면, 다른 것으로 성공하면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성공하는 것 체험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른 걸 성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 망하게 된다. 이제 그 말. 그게 바로 실패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없으면 실패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럴 때 뒤집어 얘기하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답을 못 내리면 한 가지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성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성공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렇죠? 복음을 각인시켜서 복음으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 각인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말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이걸로 한다고 말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기준이 뭐냐? 이것이 기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를 이걸 통해서 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들의 산업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다.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라 그 말이에요. 유일한 이름. 자, 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때에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게 되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뭐죠? 세상에 가르쳐준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죠? 그걸 열심히 하면서 계속 실패를 맛보게 된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딱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됐는데 왜 기도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이제 이게 왜 안 되는 게 이걸 제가 집어 넣습니다. 주보에 전에 있던 거 하나 빼고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주보에서 뭐 하나 뺐는데 뺐는지도 모르면 어떡할까 라는 이 고민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확실히 뺀 걸 알게 할까 해서 아주 그냥 주보를 보면 모를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딱 해놨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냐는 거죠.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야 진짜 맞는 이야기구나. 말하자면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써먹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다 넣어놓은 거야. 우리 주머니 어디다 넣어놓은 겁니다. 집에 어디다 갖다 놔놓은 거야. 그렇죠?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불이 났는데 여기 소화기가 있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끄면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 불 나니까 다 도망가. 누구 하나 이거 가지고, 그죠? 불을 끌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 복음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동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는데 자꾸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자기 삶이 딱 된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나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 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삶이 된 사람들이야. 딱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기도해라.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체질 때문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평생 살아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뭔지 정확히 안다. 그럼 그걸 내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알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의 내주가 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 왔지
아,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라는 답이 없다는 거지. 성령께서 나에게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분이 뭐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야, 권세는 뭐지? 흑암 권세에 걸박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세계 정복하는 권세와 하늘 시민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개구리? 개구리? 안 좋아요? 전 어렸을 때 개구리 좋아가지고 막 개구리 잡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개구리. 개구리 먹어봤습니까? 개구리 먹으라면 먹겠어요, 이렇게? 예? 한국에서 개구리 씨가 말랐어요, 이렇게. 왜냐, 개구리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개구리 잡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개구리를. 까마귀 사람도 다 싫어하거든요. 까마귀가 몸에 좋다 그래서 까마귀 또 잡으러 막 난리 날친 거예요, 이렇게. 그 뭡니까?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냥 개구리라. 어, 개구리. 그죠? 이게 몸에 좋다는 걸 아니까 개구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먹어야 돼,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겠지. 구원받은 자,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축복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해. 그쵸? 야,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권세를 받았구나. 이런 막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모르는 거라. 그러니, 신분, 야, 너 하나님 자녀래. 어, 나도 알아.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좋으면 신앙생활은 좋은데 싫으면 신앙생활은 꼰두박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구원, 이 복음이라는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걸 전달하느냐가 사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라고 했을 때 그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 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복음 강인이라는 것은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짜 의미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기도를 이해한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거 없으면 지금 우리 뭐 일심 전심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이해 못 했는데 어떻게 일심합니까? 생각이 늘 갈리는데. 그죠? 오직 예수 해야지. 세상 풍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속에서 오직 예수가 안 되지는데. 오직 예수 붙잡은 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없는데. 일심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일심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디로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다 아주 큰다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 무슨 문제가 되냐.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는데 나에게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사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시키고 진짜 기도가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아 기도하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건만 일만 터지고 갈등만 생기면 어쩌지 어쩌지 벌벌 떨고 울고 전화하고 어떻게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많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일심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공도 보이지 인간관계도 보이지 저것도 보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일심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각인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걸 각인시키고 기도의 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얘는 그래서 우리 이게 실컷 메시지 나누고 금요일날 그 짧게라도 10분, 15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10분, 15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 오늘 하루 정시기도 하시고 그 이번 한 주간 정시기도 해 오셨는데 어떻게 정시기도를 했냐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일심으로 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아 근데 쟤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이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가긴 안 되지만 너무 생각이 계속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는 생각 속에서는 일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그렇죠? 오직 예수가 각인되어야 돼요. 일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삶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진리는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나라 1장 3절. 그리고 성령 충만. 1장 8절. 진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 더하기 1도,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진리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진리란 말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이해하는 데서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산업을 이해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공부, 모르는데 사람, 모르는데 가정 끊임없는 문제가 오네요.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개인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결혼하고 헤어지고 너무 쉽다니까요, 요새는. 인간관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리는 하나다 해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뭐죠?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리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구원을 증가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는 하나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입니다. 구원.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사실은 뭐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모르면 구원사역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와야 되냐? 내용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집중히 들으셔야 됩니다. 선택이 하나인데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몇 명이 나타나서 얘기했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시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1절 이 결과죠. 2장 1절. 자, 1장 14절을 제가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선택이 하나인데 선택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이들의 선택은 기도가 아니라 진리였던 겁니다.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가 된 것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무엇이 진리였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기다려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실제 실천한 것이 기도였지 그들의 선택은 진리였던 겁니다. 왜냐? 잡히면 이거 감옥 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리를 선택한 선택은 하는 거예요. 선택도 진리인 겁니다. 진리가 몇 개요?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선택할 것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심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를 선택 안 한다는 거죠. 다른 걸 자꾸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걸 선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갈린단 말이야. 일심은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가 안 보이고 다른 수많은 것이 보이니까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진리 하나인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락방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말하는 핵심 내용인 겁니다. 핵심 내용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요. 지금 뭐냐? 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지도록 다 만드셨구나라고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오직 예수를 자꾸 외치고 다니는 거죠.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선택은 자꾸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산업하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알고 있는 듯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나옵니다.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뭡니까? 그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 대신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선택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냥 입만 열리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 근심, 불신앙 그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심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거 진짜 가슴에 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은 오직 예수인데 세상이 오직 예수 못하도록 수많은 선택권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there's option 1, option 2, option 3. 잔뜩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옵션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떠나셔야 되니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인 성령을 또 보낼게. 하나입니다, 선택은. 그 하나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안 보여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젊었을 때 빨리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 렘넌트 때 수많은 고생하면서 이 답을 찾은 사람도 하나님 크게 쓰시죠. 아무 문제 염려 없이 잘 지내다 커서 덜컥 문제 부딪힌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목사, 하나님 능력을 몰라가지고 못 깨닫는다 그럽니까? 하나님 능력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 각인된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늘 다른 것 선택하는 체질된 사람들,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 선택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하나인 겁니다. 진리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 즉 뭡니까? 유일한 진리, 하나님 주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선택에서 그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는 방법들을 다 찾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그렇죠? 왜냐? 그냥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해서, 또 세상께 좋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택,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으로 계속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참 쉬운 듯 아주 진리 중에 진리 말씀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일심은 다음과 같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성국 장로 교회. 이 교회의 일심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일심이 뭐냐? 1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뭐였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였죠. 그죠? 하나님의 앞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했죠? 여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일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저쩌고 나랑 맞고 안 맞고 다 좋은데 그걸 초월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한다. 이것만 못해. 참 아쉽죠. 이렇게. 이것만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고, 못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게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이걸 체험 못 하니까 뭐죠? 내가 자꾸 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뭡니까? 내 스스로 돌아서서 내 스스로 뭔가 다른 걸 자꾸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갈등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을 버리고 다른 걸 찾는 거야. 왜? 거기에 안식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갈등을 버려버리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 평생 안식을 못 찾죠. 지금 우리에게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찾고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못 배우고 갈등 돌아서 버리고 갈등을 피하고 여러분 다음에 그 갈등이 올 때는 두 배, 세 배, 열 배로 세게 옵니다. 못 피합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 만드셨다. 이게 마귀가 절대 이걸 피할 수 없도록 창세기 3장이라는 틀을 우리 틀 안에 우리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걸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만 줬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하나만. 그래서 그 하나만 붙잡을 수 있어요.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일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마 이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못 본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어도 문제는 뭐냐? 내가 자꾸 뭔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오는 그 허무 이게 우리만 겪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한 분의 답을 못 찾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내려가서 희한하죠 우리 자녀들이요. 나보다 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자녀들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그렇고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데리고 있냐? 그건 답도 안 한 겁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부모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다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났어요. 또 우리 아이들 보면서 쟤는 못했지만 제가 늘 현장 밖에 뛰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서모가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키웠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극한 상황이 딱 처해졌을 때요. 이게 평생 내가 해왔던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은 언약 깨달은 부모라면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예배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딴 데 안 가고 교회 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온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를 그럼 어떻게 얘네들에게 복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겠나라는 사실 늘 그 고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늘 이 고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는 금요예배 때 왔는데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시킬까? 그냥 이 고민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릴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영적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속지 아니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여지껏 나를 속여왔던 이 마귀 다시는 속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선택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메시지에다가 멍하고 생각 뺏기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준 거예요. 아, 이거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니만 하나님은 다른 현장에서 큰 응답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현장에서 더 큰 응답을 다 마련하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15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이 현장 누가 살리겠냐 말이에요. 일본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15 나라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 겁니다. 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신이 무엇이냐? 이 능력 깨닫고 이겁니다. 뻔히 있는데 안 합니다. 제가 사람들 보면서 뭐 오래 살면 뭐 50살이면 뭐 50년이 많이 살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게 뭐면 그래요. 누군요 일을 시키면 네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든데요.
이게 반복이 되면요, 힘든데 하는 사람은 안 찾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급하니 꼭 누굴 시켜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일에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뭐 하고 있다가도, 네,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시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일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정말 렘넌트를 살리자. 여러분 이거 영적인 힘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를 살립니까? 마귀가 렘넌트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걸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 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체험해줘라.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해줘라.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목사님, 뭐 어렸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능력 체험했습니까? 아주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때 뭐 능력 체험해서 뭔 능력 체험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저희 누님들하고 집에서 초등학생 때요. 우리 셋이 그냥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씩 계속 찬송가 부르고 그랬어요. 집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 능력 체험한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찬송가 피고 복음송가 피고요. 적어도 한 시간, 두 시간, 어떤 세 시간 앉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찬양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요새 애들 찬양 부릅니까? 요새 여러분 애들 앉아가 집에서 찬양 부릅니까? 그때 체험하신 하나의 능력이 뭡니까? 일단 예배를 드려보라니까요.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예배에 성공해버리면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15 나라? 237개 나라가 슬슬 40대 보이기 시작. 야, 내가 그럼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보이는데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이 뭔 합니까,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생각이. 237개 나라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가. 네가 하나님 된다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를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획 없고 뭡니까? 다 내 계획입니다. 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니 지금. 초대교회 일심이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 자, 그러면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41절 한번 펴보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뭘 받았다 그랬죠? 그 말을. 그렇죠. 그 말을 뭡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받는 자죠. 그겁니다. 진리. 복음. 베드로가 복음 전하던 누구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 그렇죠?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그 진리를 받는 자. 뭐 했죠? 그들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을 받고 3천이나 모여졌어요. 3천이나 모였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뭐죠? 진리.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다섯 번째 뭐하기 힘썼다고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선택이 뭐였죠? 진리요.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축복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축복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일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 성국 장로교회의 그 일심이 바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237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리 지르고 떠드는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렘넌트를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62가지 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우리 새성전에 들어오면 62가지부터 내가 하겠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속으로 마음을 다짐을 가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62가지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유목사님이 1월 달부터 학원 복음화를요 62가지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올해부터 지금 갑자기 62가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야 이게 내가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62가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본부와 딱 흐름을 맞추면서 그리스도부터 새롭게 탄창 불어나가시네요. 그걸 보면 저는요, 이건 진짜 응답이다. 이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또 받을 반드시 62가지 그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없는 사람은 안 귀하냐? 그런 말은 아닌데 하여튼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일심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지금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 받는 축복을 모르면 큰일 난다 그러면 금요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 금요 예배 와서 앉아 있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아 그러면 안타깝다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살릴 어마어마한 축복 렘넌트를 주셨는데 렘넌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저 잘 키워야 된다고, 그저 애들이 성공해야 된다, 그저 잘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좋은 잡을 잡아야 되고 모든 게 잘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대학도 이상한 데 가고 나와서 뭐 허접한 잡을 잡아도 여러분 만약에 그 렘넌트가 이 복음에 각인돼서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서밋이라면 오늘 나온 얘기는요 그 렘넌트가 일심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다른 렘넌트를 보면서 일심이면 다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렘넌트한테 야, 일심이면 다야. 과연 내 자식한테도 일심이면 다야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공부, 지금 뭐 일, 성공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일심, 야 예배 회복, 말씀, 기도 이게 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두 가지 선택의 성공이냐 아니면 일심 전심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야, 당연히 일심이다라고. 세상껏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 야, 너 우상숭배 한번 전하면 용서 살 수 있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심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교회 렘넌트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일심이야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야 우리 애들 일심 정말 일심이야. 그죠. 아이들이 봐 중요한 선택의 길에 있어서 정말 오직 복음 말씀 이 부분을 우리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애들이 죽을 상황인데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아빠 나 여기서 우상이 전화하면 살려준다는데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대. 어떡할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살아야지. 일단 살아야지. 네가 뭔 소리야. 그래야 복음도 전하지. 그렇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야 죽어 우상이 절하는 건 절대 용납 안 돼.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걸 알고 있는 일심을 아는 제자들,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일심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일심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지금 이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말씀 끝나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 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걸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맨날 와도 체험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해도 안 되더만 뭐. 말씀을 제가 기도해 봤는데 야 그거 안 되더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 뭡니까?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에는 우리 미션하면서 랩런트 억지로 막 크 몰고 왔는데 말이죠. 이제 뭐 랩런들 다 도망가고 뭐지. 데리고 올 랩런들도 없어, 이렇게 보면. 이남아 있는 랩런들도 다 어디 갔는지 그냥. 다 제가 할 길 따라 도망가시고, 이제. 그치? 과연 우리 랩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과 제가요, 가슴속에 뭘 심어야 됩니까? 일심이 뭡니까? 갈리지 않은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진짜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은 이거 빨리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선택도 하나. 그래서 2번에 나온 겁니다. 선택도 하나라 그랬어요. 저건 알겠네. 선택도 하나야. 진리도 하나, 선택도 하냐. 그러니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하나. 하나밖에 없는 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진리도 하나요, 선택도 하나니 초대교회 말고 우리 성국 장로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하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뭘 가르쳐주냐?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일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걸 심는 것밖에 없다. 이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언제 들어오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기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래서 일심 이제 이렇게 이해하신, 이제 일심 그러면 좀 감이 오시죠, 이게. 그죠?
일심하니까 저게 일심이구나. 일심을 얘기하려면 그리스도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전에 나왔던 계속 여러분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또 얘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일심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마음은 갈라지는 거, 갈려지는 것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쫓아갔습니까?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일심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못 붙잡았어. 갈려지니까 마귀가 이걸 알고 와서 뭐 했습니까?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걸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일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을 놓쳐버렸다.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일심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이 일심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할 것이냐.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선택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계속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일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복잡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오직 한 마음으로 그렇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올바른 진리의 선택을 함으로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 교회, 개개인과 우리 렘넌트, 가정, 산업, 그리고 우리 학업,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